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왜 말이 없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 영상 해야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기운이 없네요. 비도 오고 해서 그런지. 자,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는 것이냐? 자, 한번 알려주시죠. 오늘 제가 뭘 이해가죠? 자,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이건 이제 분양하는 녀석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오랜만에 저희 식구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로얄 스네이크 헤드 60cm급이랑 그 다음에 타이거 쇼벨 45cm급 정도, 얘가 이제 전라남도에서 오고 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백석 종합 고속버스 터미널 이쪽으로 가갖고 7시 15분에 지금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차가. 그래서 그걸 이제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보면 또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저희 수조가 또 아시다시피 워낙 크다 보니까 60급이 들어간다 한들 송사리 같을 거예요. 여하튼 뭐 걔네들은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이제 17.5톤의 새로운 가족들로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저희가 요즘 좀 유튜브에 소홀한 게 아니라 너무 뭐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예, 좀 그런 거 좀 죄송합니다. 좀 용서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보고 싶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힘이 없죠? 뭔가 진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 빠진 거 회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희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도착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저희 우리 영상이 꼭 브이로그 같은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브이로그가 된 거 같아 이제. 아,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브이로그가 아닌 브이로그 같은 아가들을 데리러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보내주시는 분이 사급포장이 없어서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약간 그 로얄 스네이크 헤드는 페어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타이거 쇼벨 약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7시 15분에 도착하기로 했는데요, 이쪽에. 네, 저 길을 몰라요. 도착하기로 했는데 지금 7시 한 5분 정도 돼서 한 10분 있으면, 근데 이게 차가 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 맞아. 일단은 여기서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준비를, 그러면 한번 물건을 받고 영상 이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지금 기다려주세요. 화장실이 급해 지금 내가. 오케이. 그 화장실 저쪽에 있어.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잉. 죽겠어. 계속 시간이 계속 늘어요, 여러분. 원래 7시 15분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조회 보니까 7시 35분. 그러니까 45분. 지금 다시 조회했거든요. 45분 돼서. 8시 15분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고기 다 늘은 거 아니야? 분명히 맨 처음 7시 시간 맞춰가지고 되게 급하게 달려왔거든요, 저희가.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일단 저희가 지금 산소 기포기랑 이런 걸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상자만 찍고 나서 바로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얼렁 입주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지,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아가들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오길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따봐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현재 시간 8시 45분 드디어 택배가 도착하였습니다. 지칩니다, 지쳐요. 그러니까요. 이제 빨리 가서 이 아가들 맞댐에서 큰 수조 들어가는 영상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치겠어요, 지쳐요. 자, 자, 자.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였어요. 여기 17.5톤 안에 들어간 아가들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간 끌 거 없죠? 바로 갈게요. 지금 벌써 시간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빨리 물맞댐을 시작해야 돼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고고. 자.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일단 애들 물맞댐 안 해?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하긴 애들 지금 여기 공기가 안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잘 살아있을지가 걱정이긴 한데. 뭐지? 왜 물이 터져있지? 아, 죽었어 얘. 아, 죽었어? 그러네, 죽었네 한 마리는. 얘가 그 원래
산소가 없어가지고 죽었네 오다가. 여러분 폐사를 하였습니다. 오다가 한 마리가. 이 아이는 멀쩡한데 바로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들어간 애가 누구죠? 타이거 쇼펠. 타이거 쇼펠? 타이거 쇼펠은 지금 애초에 쟤는 폐업을 하는 애라 괜찮은데 잘 들어갔는데. 아 얘가 폐업을 하는 애인데. 아, 얘가 폐업을 하는 애? 공지에 공기가 너무 없었어. 아 그래? 어 너무 큰 개형인데. 응. 공지에 공기가 너무 없어서. 아 아깝습니다. 이 그러면 용궁 간녀가 이름이 뭐죠? 얘가 네. 로얄 스네이크 헤드. 유 로얄 스네이크 헤드? 네 로얄 스네이크 헤드 원래 폐업하는 애인데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결국 용궁을 갔습니다 오는 길에. 아 5시간이 넘게 걸려갖고 산소 포장이 좀 애매하게 됐나봐요. 야 사람 와봐. 이거는 핫팩을 물속에 넣었는데. 여하튼 타이거 쇼펠은 그래도 잘 들어가고 다행입니다. 네 타이거 쇼펠은 잘 왔네요. 오히려 폐업 때문에 걱정이 조금 덜했던 애가 용궁을 갔고 걱정했던 애가 건강하게 들어갔네요. 지금 어디있죠? 저기 안에. 아 저기 안에 숨어있네요 지금. 잘 있어. 네 잘 들어왔습니다 쟤는. 아이고 아이 아깝다. 얘도 크고 예쁜데. 진짜 크고 잘 컸는데 이쁘게. 아이 좀 버티지. 좋은 곳인데 여기. 너무 아쉽습니다. 나쁜 곳이 아닌데 말이지.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타이거 쇼펠 쟤는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데 지금 꼬리밖에 안 보이는데 파크가 왜 있냐. 그 아래 숨어 들어간 거 아까 보셨겠지만 팔을 쫙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쟤는. 저기 있죠 여러분 꼬리 보였죠. 여기 지나가죠 지금. 저건 되게 깨끗해. 아 이거 안 되네. 어, 여기 있다 있다 있다. 바보. 아이 바보. 아쉽습니다. 네 많이 아쉽습니다.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 사이즈니가 이렇게 쉽게 가버리다니. 야 왜 죽었냐 이 멍청아. 오늘 뭔가 영상이 좋지도 나쁘지도 나쁜 거군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나쁩니다. 여하튼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물도 너무 안 넣은 것 같아. 여하튼 이렇게 큰 애들은 고택 받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기본기를 넣어서 오지 않는 이상. 제가 원래 직거래 하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게 제가 잘못이죠.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너무 아쉽고. 아, 좀만 참지 바보. 여기 그래도 작은 어항은 아닌데. 그쵸. 작은 어항은 아닌데. 여기서 놀았으면 너무 좋아했을 텐데. 친구들도 많고. 저거 봐. 소배를 좋아하잖아, 지금. 신났어. 재규 캐피시랑 같이. 둘이 짝꿍이죠, 어떻게 보면.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컸는데, 그지? 자, 여기까지 킹이었습니다. 좋은, 뭐야, 행복하게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바